하나님은 불개에게 어떤 일을 시켰나요? 까만 나라에는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아서 아주 어두웠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불개에게 해와 달을 훔쳐오라고 했습니다. 불개는 해와 달을 잘 훔쳤을까요? 넓고 넓은 하늘에 까만 나라가 있었어요.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아서 주위가 아주 캄캄한 나라가 말이죠. 까막나라 백성들은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쾅 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온몸이 멍투성이었어요. 그래서 환한 빛이 있었으면 하고 항상 바랬답니다. 하루는 까막나라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웃나라에 가서 해를 훔쳐오너라. 그러나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더듬거리기만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임금님께 말씀드렸어요. 임금님, 개는 어두워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개를 시켜서 해를 물어오게 하면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개 중에서도 가장 사납고 힘이 센 불개를 데려오너라. 잠시 후 불개가 임금님 앞에 대령했어요. 임금님은 불개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곳은 너무 깜깜하구나. 내가 가서 이웃나라의 해를 물어오너라. 그러면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네, 제가 가서 꼭 해를 물어오겠습니다. 불개는 하늘 속에 뛰어들어 해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해를 덥석 물었어요. 하지만 해는 너무도 뜨거웠어요. 불개는 이가 다 녹아버릴 것 같아서 해를 도로 뱉어버렸어요. 불개가 해를 물어오지 못하자 임금님은 버럭 화를 냈답니다. 이 녀석아! 해가 안 되면 달이라도 물어와야지! 불개는 이번엔 달 곁으로 가서 달을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번에도 불개는 달을 얼른 뱉어내고 말았어요. 달은 해와 반대로 너무도 차가웠어요. 혓바닥이 얼어붙을 것 같아 달도 그만 내뱉고 말았어요. 까막나라 임금님은 자꾸만 불개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해를 물어오너라. 해가 안 되면 달이라도 물어오너라. 불개는 해를 물어오려고 해를 찾아, 달을 물어오려고 달을 찾아 하늘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답니다. 불개가 덥석 해를 물었을 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해가 사라졌다! 저건 일식이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불개가 덥석 달을 물었을 때는 이번엔 달이 사라졌다! 저건 월식이야! 하고 소리쳤어요. 이렇게 해서 일식과 월식이 생긴 거랍니다.